저희 신소재공학과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와 기술 고도화하는 산업계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소재 이론과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지식과 응용력을 겸비한 고급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신소재공학과는 철강, 비초금속, 도금 등 금속재료와 디스플레이, 반도체, MEMS, 2차전지 등 전자재료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학년 때 공통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초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2학년 2학기부터 졸업 때까지 전공 기초, 심화, 체험 단계를 거쳐 신소재 설계, 제조 공정, 특성 분석에 관한 전공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1, 2학년 때는 상담 지도 교수에게 그리고 3, 4학년 때는 전공 지도 교수에게 1:1 밀착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4학년이 되면 캡스톤 디자인 연구를 전공 지도 교수와 함께 수행하며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전국 대학교 중에 매년 취업률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신소재공학과는 학교 내 학과 중에서 취업률이 매년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신소재공학과는 250여개 가족회사와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인력양성사업을 참여하여 전문인력양성과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과를 가야 하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를 추천합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금속, 기계, 전자, 전기, 화학 등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 출신의 졸업생을 보면 철강, 반도체, 방막,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서 꿈과 목표를 찾기 바랍니다. 화이팅! 저희 과의 강의 커리큘럼은 매우 체계적이어서 실습 과목과 이론 강의를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산업체의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기 중에는 이론과 실습 수업을, 방학 중에는 기업에서 경험을 쌓아 그 경험을 토대로 취업까지 가능합니다. 저희 과는 방학 기간 동안 가족 회사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기업에 취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의 진로 상담 등 대학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생활 지도 교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런치 톡톡 행사로 학생들과 지도 교수님 간의 친밀감 증대를 위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학과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다들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와 줍니다. 또 신입생 환영회, MT, 신공컵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선후배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여러 학번이 모여 다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후배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후배들이 학교 생활에 대해 전반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수험 공부하시는 동안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하시는 진로에 대한 탐구가 앞으로 있을 대학 생활에 좋은 밑거름이 될 거예요. 저희 학과에 오셔서 배우고 싶은 학문을 배우는 기쁨에 대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소재공학은 폭넓은 산업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에 발빠르게 맞춰 갈 수 있으며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지원하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화이팅!